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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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직업이 개발자인데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코드를 보면서 8시간 동안 멍만 때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고3 좀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제가 더 늙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복 입고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제가 평소에 멍을 때릴 수 없는 직업군에 있다 보니까 멍 한번 때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건 실례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슬럼프도 극복하고 열 손가락에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초과 근무를 하면서 지금 집을 가면은 항상 탈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 좀 비워볼 생각입니다. 네, 히스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경기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도 되고 집단 퍼포먼스 그 성격이 또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별상 14번 최성규님. 눈만 봐도 아주 기뻐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3등 발표하겠습니다. 등번호 3번 나도훈님. 등번호 3번 나도훈님. 네, 우리 운동선수. 네네네. 아. 네. 2등 등번호 17번 염원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머리가 아주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네. 1등 등번호 4번 조경현님. 네. 정말 멍 때리기를 너무 자주 해왔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런 대회 이제 개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디를 보면서 잔디가 파랗다. 파라니까 잔디겠지. 그 정도 생각만 딱 했습니다. 삶의 활력소입니다. 원동력. 인생의 쉼 같은 존재 같습니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멍 때리기를 하라!